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오늘은 신인의 집 가계도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신인의 집 가계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자식이 3명이 있었어요. 사별을 하시고 딸 3명을 키우고 있다가 중심으로 엄마 서울에 있는 엄마와 만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빠 엄마와 결혼해서 넷째로 이제 오빠를 낳고 그다음에 다섯째 언니,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일곱째 여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곱째 여동생은 50살의 아버지가 나서 첫째 언니랑 막내랑 24살 차이 나네요. 저랑 첫째 언니랑 20살 차이 나니까. 그래서 저희 배다른 큰 언니는 60좀 넘어서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2015년 2월달인가 돌아가셨는데, 한달 반이나 두달 있다가 큰 언니가 그 같은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언니가 있고, 셋째 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요. 유방암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게 뼈로 다 전이가 됐나 봐요. 그래서 아직 못 가봤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렇게 언니들하고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연락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7년, 8년을 안 보고 지내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셋째 언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요양병원에 항암 치료 받고 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왜이 언니는 본인이 잘 먹고 잘살 때는 연락을 안 하다가 본인이 아프고 힘드니까 왜 우리한테 연락을 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싫은 마음이 들었었는데, 제가 연세병원에 입원했을 때그 스님을 만났어요. 같은 환자였는데 그 스님이 저한테 마음이 힘들면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마음이 참 놓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태어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아, 그래도 내 핏줄이고 아버지 자식인데, 뼈까지 전이 됐다고 해서 올해를 혹시 못 넘길지도 모르는데, 한 번쯤은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못 가고 있는데 조만간에 찾아뵐 생각이에요. 그리고 넷째 오빠, 제가 한번 영상으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오빠는 마음의 장애가 있어요. 마음의 장애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20살 때 마음의 장애를 앓고 병원에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대학은 나왔어요. 대학은 나오고 직장 생활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그병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니까 계속 백수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연금을 받고 있고 오빠 생활비까지 들려니까 엄마 아버지도 굉장히 쪼들린 생활을 했었고, 오빠도 오빠 나름대로 그 적은 돈에 용돈을 받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도 힘들고 오빠도 힘들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다섯째 언니는 지금 전라도 광주에 사는데, 저희 언니가 저랑 한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1이니까 저희 언니가 52이에요. 근데 50에 선생님을 퇴직했거든요. 선생님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고, 선생님 할때그 직업병이 있잖아요. 오래 서 있고 하니까, 하지정맥류도 있고, 또 무릎관절도 다안 좋아지고, 그래서,
퇴직을 하고 이제 무릎을 수술하고자 하려고 연골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연골 수술이 잘못돼서 지금 후유장애가 왔거든요. 근데 그 후유장애가 일반적인 후유장애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 그 CRPS 아시죠? 만성 부위 통증 증후군, 만성 부위 복합 통증 부위 증후군. 이거는 원인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추정하건데 연골 수술을 하다가 이렇게 그 후유장애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도 원인을 못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저희 언니가 걷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이제 목발이나 아니면 살살살살 걸어는 다녔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동생한테 갔을 때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잘못 걷는다고 아예 못 걸어서 며칠 동안 집에 있다고. 저도 이제 한달 전에 다리를 다쳐서 입원을 했었잖아요. 그때 2주는 휠체어를 타고 이제 지금은 목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목발이라도 짚고 밖에 활동을 하니까 저는 숨통이 트일 만한데 저희 언니는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뭐 마트 갈 때도 힘들어하고 그 병원도 2주에 한 번씩 다녀야 되는데 병원도 갔다 오면 굉장히 힘이 드나 봐요. 그래서 다 녹초가 돼서 있고 그러니까 너무 짠한 마음이 들어요. 얼마 전에는 또 죽으려고 마음도 먹었다고 하니까 그 마음을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얼마나 아픈지 그 통증을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신의도 많이 아파봤으니까 언니가 지금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8월 20일 날 판소리 대회를 전라도 광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언니를 보고 올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섯째 딸이고요. 지금 현재 27살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25살 딸이 있어요. 27살 아들은 그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딸내미는 종합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째 여동생이 있는데, 일곱째 여동생은 아버지가 50에 난 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실제로 예쁘게 생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동생이 굉장히 착해요. 지금도 착하고 제가 힘들 때 많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참 고마운 동생이에요. 저희 신이 가게 돈은 이렇고요. 저희 그 조카들이나 손주들까지 얘기하자면 60명이 넘어요. 그리고 손주들은 알지도 못해요. 조카까지는 그래도 알겠는데 손주까지 넘어가니까 서로 왕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봐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이상으로 신의 가게도였습니다.